기아 가솔린 9인승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썬루프 뺀 옵션이 얼마인지 아세요? 4,520만원. 근데 본 차량은 얼마냐? 4,900만원. 건방지네. 기아보다 비싸면 안 되지. 하지만 내용, 어차피 차를 구입하면은 해야 될 모든 것들, 그 중에 필수적인 것이 들어가 있죠. 일렬의 라인매트 전체 바닥, 그리고 요트 바닥, 회전 시트, 허니콤, 블라인드, 목쿠션, 아트 포켓 등등등이 모두 들어간 상태에서 제작자로 GL 라인이라는 아트원에서 4,900만원에 원스톱으로 등록, 게다가 황제 차박 침대 시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구조 변경까지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영상 주제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심표님 이게 무슨 차인지 알아요? 아니거든요. 아트원 글로벤 GL 라인이라는 신차예요. 기아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가?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아트원에서 판매하는 GL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딱 한 번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 그 뒤에 계속 계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 뭐 경기가 안 좋은가요? 아트원은 늘 글로벤 하이리무진만 영상에 담았었는데 사실은 GL 라인이라고 로우 카니발, 즉 GL라인 뜻이 뭔지 아세요, 심표님? 글로벤 로우 카니발 9인승이라는 뜻입니다. 자, 외장 쪽은 동일해요. 기아 순정 카니발과 뭐 앞모습 볼 것도 없어. 이쪽으로 와요. 다 동일해. 다 외장은. 자, 옆모습 뭐가 있죠? 뭐 썬팅 뭐 이건 옵션 추가고 루프 쪽 없어요. 그냥 로우 카니발이고 아래쪽에 사이드스텝도 없어요. 한번 계속 돌아. 뒤쪽. 뒤쪽도 마찬가지로 기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카니발입니다. 예, 근데 요 카니발 마크 옆에 하나가 또 붙어요. 바로 자, 글로벨이라는 마크가 붙는데 본 차량은 기아 K8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플러스 그 무언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GL 라인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아트원 하면은 뭐 하이리무진, 아트원 하면은 뭐 황제 차박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이리무진 구입 못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 본 차량에 예를 들면은 뭐 나 황제 차박 하고 싶어. 그러면 기아 가서 차를 주문해서 기다렸다가 갖고 와서 또 아트원에서 또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황제 차박으로 구조 변경을 하고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GL 라인을 알면은, 그리고 GL 라인 플러스 황제 차박 하면은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현재 이벤트 모두 다 쓸어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내부 쪽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 궁금해 하시니까 GL 라인 쪽에 내부 비춰드립니다. 자, 비춰주시죠. 똑같아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딱 보이는 것은 순정 시트, 튜닝한 것은 목쿠션 맞죠? 네. 예, 아트원의 그 유명한 50만 개 이상의 판매된 목쿠션이 새들브라운 컬러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열선 통풍 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그 유명한 컬팅 자수 베이스의 상부에 라인 매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왜? 어차피 기아에서 차를 사와도 이것은 또 아트원하고 따로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중요한 거는 2열. 2열 쪽에 무언가가 있는데 비춰주시죠. 와우. 바닥 쪽에 딱 문을 여는 순간은 이 요트 바닥이 보이면은 사람들은 와 이렇게 탄성을 지르죠. 근데 이 요트 바닥이 실제 요트에 사용된 요트 바닥 재질이라는 거. 장판 아닙니다. 장판 쓰면은 패치할 때까지 사용 못해요. 그리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그리고 헤링본도 여기다 적용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올라가줘야 돼요. 왜냐? 카니발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몸을 받쳐야 돼요. 제 키는 참고로 173키입니다. 지금 현재 순정 상태의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감 보고 있고, 여기에 아트 포켓도 들어가네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차값 포함, 튜닝비 포함, 아트원 글로벤 GL 라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심표님? 얼마예요? 이런 4,900입니다. 부가세도 포함하고 9인승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사업자는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어. 자, 본 시트가 사실은 조석 쪽에 회전 시트가 보일 텐데요. 회전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의 특허죠. 전후 그리고 좌우 이동이 한 레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 시트
퓨전시트가 요즘에 상당히 유행이에요. 퓨전시트를 하는 이유는 뒤복이죠. 바닷가 풍경 탁 놓고 요즘에 뭐 2분의 난이도 퓨전시트가 돼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로 갈 때 퓨전시트는 또 필수일 것 같아요. 자, 게다가 뒤쪽에 앉으면은 3열이 독립시트인데 이렇게 앉으면은 발을 딱 올려놓으면 바로 뭐 특별히 팔걸이 어디 있지? 여기 있는데 의전 시트가 부럽지 않죠. 그리고 등판 각도가 마음대로 조절되기 때문에 와 편타 이 상태에서 순정 안전벨트 딱 메고 장거리 가면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게다가 아이스픽스가 있기 때문에 의전 시트에 유아 시트는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운행 중에는 성인은 당연히 앞보기를 해야 됩니다. 안전상 뒤보기 하면 안 되죠. 유아 시트를 놓고 엄마가 뒤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도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 요즘에 차박 시트가 굉장히 유행인데 이렇게 GL9 4900 구입을 딱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 지사 동시 이벤트 하는 게 있어요. 460만원에 전동 침대 시트 세트 뭐 롱레일이라든가 수납함 전체 바닥까지 모두 털어서 한 50만원 정도 할인을 하는데 그거를 딱 플러스 하면은 내가 볼 땐 가장 가성비 있는 황제 차박 6인승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GL9에 자 완벽 해방 그리고 완벽 차단. 자, 하이리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망사형 커튼만 되어 있죠. 아트원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어야만이 실내 분위기, 햇빛, 열기, 한기 모두 누릴 수가 있고 특히 차박으로 또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커튼은 필수. 그리고 천정 쪽은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글로벤 하이리무진 설명할 때 천정 쪽 막 설명했는데 시간이 많이 주네. 그리고 역시 2열에도 목쿠션이 장착되어 있듯이 이렇게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목쿠션, 아트 포켓 그리고 전체 바닥, 회전 시트 등이 모두 GL 라인에 포함된 사실 후속 속에서도 한번 설명할까요? 자, 후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자,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틀려진 건 딱 하나예요. 뭐죠? 글로벤 마크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오픈도 해보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순정 상태에서 글로벤 마크 들어가 있고요. 상부 쪽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센터 쪽에 이렇게 캠핑등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하고 다시 설명드립니다만은 완벽 차단 그리고 오픈 시에는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도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카니발은 후석에는 커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을 장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쪽 비춰주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에 순정 독립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4열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상부에는 역시 3D 매트 역시 이것도 GL9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아 지급품과 또 우리가 레드포인트 대신에 챙겨주는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 아마 GL9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즉 아트원에서 회전 시트와 요트 바닥을 첨가해서 새로운 제작자로 즉 등록증상에 카니발로 적히지 않아요. 아트원 글로벤 뭐 이렇게 GL9 이런 식으로 적힐 겁니다. 더불어 요즘에 황제차박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지사 이벤트 460만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전국지사로 가시면 돼요. 나 차박 시트 해줘 세트 그거 할인. 그 다음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가솔린이죠.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본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차박 시트와 연계를 하면 원스톱으로 차량 등록까지 모두 해서 빨리 드려야 또 정답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GL9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아트원에서는 사실은 뭐 하이리무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주다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또 이렇게 불경기에는 GL9도 필요로 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모든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글로벤 마크가 딱 붙으니까 GL9이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댓글로 GL9의 뜻을 적어주시는 분 선착순 세 분한테 목구션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주세요. 와우.